명태균. 지금 요즘 엄청 이슈고. 나도 좋아하고 있어. 선생님 팬인가요? 거기가 선물 보따리잖아, 우리에게는. 선물 보따리. 일단 그분하고 지금 김재원? 그분하고 이제 김재원이 누구야? 그분 그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말 많은, 아니, 민주당이 나 국힘에 말 많았고, 거기에. 민주당이었죠, 원래. 원래 민주당이었어,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원래 민주당 아니었어요? 몰라, 그건 아무튼 모르겠다. 아, 그분, 그래서, 그분하고 아니, 지금. 국힘에, 한나라당이랑 국힘에서 엄청 썰 풀었던 사람이잖아. 아들내미가 그 힙합 가수, 거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장재원이고. 아, 장재원이야? 김재원. 김재원, 이분. 아, 그 사람 원래는 옛날에는 민주당이었잖아. 지금 그 국힘에가 있잖아. 국힘에서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않나? 지금 이분하고, 두꺼비 같이 이제 생겨가지고. 명태균 이분하고, 이제, 뭐 지금 있대? 한바탕 했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거보다 아마 아니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마 정치를 접어야 될 치명적인 걸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국회의원분들? 그래서 선물 보따리 하는 거야. 뭐 대통령부터 영부인, 뭐 나경원, 뭐 오세훈, 뭐 서울시장, 뭐 많은 사람들 거론이 되고 있잖아. 정말 선물 보따리일 거야. 무지무지하게 아마 나올 앞으로도 쭉더 나올 것 같아요? 거야. 당에 존폐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 국힘당. 당의 존폐성도 아마 가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거 국회의원들이 많이, 어찌됐든 뭐, 요번에 4월 달, 금년 4월에, 총선 치르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거 받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 아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아무튼, 선물 보따리.